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결국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 뭐 오래전부터 시장의 주요 이벤트로 주목을 끌고 있었고 마침내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결정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번 2부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G20 빅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 기대해 볼 만한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여기에 따른 환율 전망, 하반기 국내 증시 주도 섹터 및 모멘텀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뭐 대충 뭐 시나리오나 어떤 예상하는 전망들이 나오긴 나오고 또 가봐야 알기는 합니다만 어쩌다 보니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어요, 이 G20이. 네,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네.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많이들 예상은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실망감만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의 진정한 의미는 패권 다툼이다라는 거에 이제 많이들 이해도가 높아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은 무역 분쟁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금융 분야에서의 전쟁으로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이런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제재를 통한 이제 기술 분쟁의 영역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전반부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간 이런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쪽 간에 지금 이제 소모전의 형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진전, 이 그 전선에서의 오히려 교착 상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G20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의 그 상징적인 선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국의 정상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상징적인 선언 정도의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지금 외적인 환경을 보면 네.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아직 물러설 이제 그런 이제 기미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웨이 제재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제재 뭐 계속 나오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계속 이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런 이제 외적 환경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미국이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시진핑 이제 주석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본인의 지도력, 정치력에 네. 상당한 타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유화의 제스처 를 보이기에는 상당히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 정도의 상징적인 선언이 나타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신을 보면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는 뭐 공화민주 즉 여야 할 것 없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뜬금포를 워낙 잘 날리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네. 느닷없이 또 이렇게 뭐 그동안에 팽팽하던 어떤 이걸 갑자기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훅 돌릴까 봐.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을 살펴보면 네.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예. 기존의 입장을 어느 순간 갑자기 뒤집어버리는 그런 행보들도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굉장히 뚜렷하게 본인이 원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고 그것들을 원하는 결과를 뚜렷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굉장히 변칙적인 방법까지
구사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걸려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기 이제 파이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네.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 전술들을 많이 활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 파이를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까 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들도 종종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파이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는 확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네. 길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예. 계속해서 중국과의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전까지는 조금 다른 그런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이만큼 양보를 받아냈다. 그리고 재선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러한 이제 무역 분쟁 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만약에 지금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지금 미국 살면서 내년에 저 투표를 하신다면은 트럼프 찍으시겠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미국 예, 예, 시민권자면 예.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투표할 뭐 그런 것들을 의사를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볼 것 같다. 네. 뭐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네. 충분히 그런 고민들을 미국 시민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그린란드의 그 뭡니까 눈썰매 끄는 개가 무리를 달리는 네, 그 사진 보고 네. 트럼프가 먼저 떠올랐어요. 에,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것도 막 탈퇴하고요. 네네. 뭐 이렇게 막 셰일도 퍼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별일이 있겠다는 차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우리 후손들한테 북극 쪽에서 그 눈썰매 끄는 개가 무리를 달리는 이런 지구를 넘겨줘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랍니다만 자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이란 갖고 난리 많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유조선 두 개 이렇게 피격당하거나 드론을 떨어뜨린거나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뭐 행보가 좀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결국 일이 터질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뭐 이러면서 고만고만하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미국과 이란과의 무력 네. 충돌, 전면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그리고 네. 세계 최대의 군사 대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전선이 이중화되는 문제점에 지금 봉착을 이중화하시면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와중에. 중동까지도?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중국과는 예. 경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동과는 무력전쟁을 만약에 벌이게 된다면 네. 미국이 경제대국 그리고 군수대국인 것은 분명, 군사대국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선이 이중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전선이 둘로 나누어지게 됐을 때 당연히 이 두 가지 전선, 양쪽에서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전선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미국이 글로벌 최고의 이제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선이 이중화되었을 때는 양쪽 전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선이 이중화되는 것은 당연히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더 큰 전선이 어디냐?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의 경제전이 더 큰 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란과의 그런 관계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대치 상태, 강력한
굉장히 강경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군사적인 충돌로 끌고 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그림자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림자. 네, 그림자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군사 충돌 이외의 방법, 그러니까 경제 제재라든지 혹은 사이버상에서의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술,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군사적 충돌을 우회하면서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급적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방식의 전술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보통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 또 막 나옵니다. 월가에서 또 이렇게 세게 지르는 선수들은 유가 네. 100불 간다, 150불 간다. 네네. 어떻게 가능, 그 가능성을. 일단 유가가 100불 가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가가 30불대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불까지 상승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유전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굉장히 그 오일에 원유에 의존한 도가 사실 아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불까지 그러니까 지금 60불 근처인데 60불대 근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또다시 이제 셰일가스 이 채굴이 급격한 빠른 속도로 또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10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에 이렇게 쭉 중동 지역에 OPEC 뭐 이렇게 압박해 오는 걸 보면은 유가가 오르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거 원치 않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떨어지는 예, 것도 너무 떨어지는 것도 이제 조금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예. 적당한 레인지를 두고 이 선에서 이제 이렇게 변동폭을 보이는 그런 예.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지난주 있었던 FMC. 네. 이거 뭐 연준이 완전히 비둘기로 변신했다. 글쎄요. 저는 자꾸 이렇게 시장이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 박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FMC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OMC가 네.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인하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겠다라는 쪽으로 스탠스를 그건 인정해야 돼요.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고요. 물론 FOMC가 이제 향후 올해 그러니까 연말까지 두 번을 인하할 거냐 세 번을 인하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두 번을 인하를 하게 되면 7월에 인하를 할 거냐 내지는 8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 혹은 그 이후에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파벨 의장의 발언들 성명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인내심이라는 그 표현을 삭제를 했고요. 삭제했죠?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결정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금리 동결이 오히려 적당한 스탠스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만장일치의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FOMC 그 이사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 예. 그런 점은 분명히 FOMC가 결국 향후 그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FOMC 이사들의 숫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은 FOMC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물론 이제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그 생각해 볼 수 말 그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굉장히 또 효율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예, 특히나 여기에 돈이 걸려 있다면 그러니까. 이 돈이 걸려 있다면 시장은 굉장히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시카고 그 선물 거래소에서 금리 선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금리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그 자금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금리 선물들이 7월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고 반영을 하고 있냐 하면 거의 100%다 그러니까.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만큼 많은 자금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금리 실제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꼭 굳이 100%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2주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연준 금리 안 내린다라고 리포트 쓰다가 이번에 딱 하니까 또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야네 해치우스인가요? 이제 7월 달에 50bp 내린다고 갑자기 획 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 뭐 그렇습니다. 연준도 시장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황 박사님께 경제를 계속 공부해 오셨고 지표도 살피시는 분으로서 저의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지금 역대급 실업률이에요. 3.5%인가 6%. 완전 고용률. 완전 고용에 말하는 완전 고용보다 더 좋아 보이는 실업률이에요.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거 하는데 성장률 그래도 2%대 뭐를 얘기하는 미국이에요. 네네. 주식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갖다가 지금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었고. 네, 사상 최고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좋은 경제에. 지금 단순히 예를 들자면 그 경제 성장률이나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금리 인하의 필요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 단순히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예. 점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의 완전 고용률에 도달을 했고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자면 1분기 3개월 후, 6개월 후 좀 길게 봤을 때 1년 후에 미국 경기가 과연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같은 이제 연준, 미국에 이제 보면 이제 연준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또 지역 연준들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애틀란타 연준을 보면 이미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2.0% 성장에서 2.1% 성장에서 2.0%의 성장으로 축 후퇴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러한 점들은 올해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 둔화가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지금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 이 양자 간에 어느 정도 그동안은 너무 또 엇박자를 내는 예,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비판들이 예, 많았는데 예. 이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앙은행과 그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 정책 방향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보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경제학자들의 견해인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지난 12월 달에 작년 네네. 12월 달에 금리 올린 거. 네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뭐 그럴만했다 아니면 그때 좀 오버했다, 무리했다. 아. 그 당시에는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 훨씬 더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물론 이제 작년도 무역 분쟁 이슈는 사실 작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게 쉽게 말하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다가 5월 네. 5일날 트위터 올리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가 네. 급변하기 시작했고요. 강대강의 그런 그러니까. 배치 상태로 네. 확 넘어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작년에서는
작년은 이 정도의 그런 강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예상 기대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완만한 하락을 시작하지 않을까 정도가 작년 12월 달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시장의 평가를 살펴봐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준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안 내렸다가는 난리 날 것 같은데 박사님도 보시기에 그러면 7월 달 내린다? 전 7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은은요? 한은은 지금 당장 7월 달에 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은이 따라서 내릴 필요는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다음 FOMC가 7월 30, 31일이 7월 완전 마지막? 네, 7월 거의 마지막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7월 달에 0.25%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사실상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역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1.75%고요. 미국이 2.25에서 2.50%란 말이에요. 따라서 네. 상단으로 보면 0.75%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보통은 더 낮고요. 네. 더 높고요. 보통은 더 높았었고요. 우리는 뭐 늘 그렇게 네. 그런 세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더 낮았는데 예. 지금 1년 넘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 시장금리 다 지금 역전됐죠. 예. 그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0.25%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역전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상태 같은 것들을 살펴봐도 미국의 경제 상태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뭐 이런 이제 수치적인 측면을 네, 살펴봐도 네. 더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도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낮춰간다면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올해 미국이 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국내 자본시장, 금융시장으로 직접적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채권시장,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따라서 한국은행도 시장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들이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어서는 1회 정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 보다 보면 국내 뉴스 보다 보면 맨날 정치권에서는 추경 뭐 노래를 부릅니다만 네네.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추경이 우리 경기 살리는데 진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낸다고 보세요? 추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예,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일단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예. 일회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추경을 집행을 하면 올해 예. 예.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사실 추경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일회성 효과만을 가져온다면 사실 추경의 효과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퇴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정부 투자 내지는 인프라 투자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이러한 분야에 지원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추경이 기술 혁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추경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일회성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추경이 집행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는 지속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좀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정말 좀 돈 되는 추경
효과 있는 추경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단순히 나눠주기식의 추경이라면 그것은 일회성 효과밖에 어떤 뭐 정치적 명분 싸움으로 자꾸 써먹는 그런 네. 추경은 뭐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양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뭐 우리 코스피가 2130, 뭐 전일 대비 3.75포인트, 4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G20, G20 하지만 네.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미 이제 반영되고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네.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G20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뭐 경기 상황, 지표,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미국은 지금 다시 뭐 며칠 전에 이제 역사적 고점 경신 살짝 하긴 했습니다. 지금 네네. 이제 하반기 크게 봤을 때 정치 전망 어떻게 가고 가세요? 일단은 증시라는 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반영이다라는 점들을 살펴보면 네.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금리 인하 라는 것이 글로벌 경기 위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계속해서 쭉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폭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은 글로벌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증시도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다. 네. 네. 그러면 또 환율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 스텝 들이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의 질문 하나 가져오셨네요. 누가 알고 하시면서 환율에 관한 질문을 주신다는데 아 닉네임이시구나. 네네 누가 알고님이시구나. 예 왜 환율이 하락하는데 외국인들은 얼음 땡인지요. 추가 질문은 최근 연기금의 폭풍 매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환율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요새 우리 딜러들이 보니까 위안화 환율도 안 쳐다보고 요새는 또 달러 인덱스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달러는 지금 FMC 이후로 지금 분명히 약세를 꺾였습니다. 예, 약세를 꺾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세로 보시는지. 예, 추세 이전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통화를 긴축하는 쪽 내지는 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었다면 네.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바뀌고 그리고 있다. 통화를 완화하는 쪽으로 스탠스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분명한 인식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환율은 약세 쪽으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더군다나 올해 두 번 내지는 많게는 세 번까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추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금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러화에 대한 약간 대체재의 성격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금값은 결국 달러화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달러화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금의 가격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도 막 강해지고 이러면 이거는 뭔가 다들 불안 심리 뭔가 안전자산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 오랜 어떤 정설로 잡히는 게 달러 가치와 금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간의 역외상관관계.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달러와 금은 둘 다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조금 그것과는 지금 구별되고 있다. 달러의 가격과 금의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 기조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 환율 지금
나름대로 4월 25일 날 갭을 갖다가 메우기 시작합니다. 네네. 4월 25일 날 우리 그 1분기 GDP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불쩍 뛰면서 자 그 어려웠던 1150을 열고 올라왔는데 오늘부로 이제 그 갭을 갖다가 슬금슬금 채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박사님 보시기에 연내 저 1140, 50 밑으로까지 해서 1100은 근처까지도 보시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화 약세, 다시 말해서 이제 원화 환율의 원화 강세, 하락,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다. 특히나 그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 나타나는 시기는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때. 시기에 그랬죠? 강세 내지는 약세의 기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완화, 통화 완화적으로 지금 전환되는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 조금 더 향후에는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 달러화 약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스탠스가 변하는 변곡점의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고 추가적으로 인하를 이어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 물론 강세 폭이 예를 들자면 1100원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나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추가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나라고 해서 우리가 뭐 전망이 자신이 없어 보인다거나 좀 약간 덜 자극적이다 하실 수가 없는 것은 우리 불과 1, 2주 전에 이거 1200원 넘나 했던 환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17일 날 1195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찍었던 것이 지금 115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SNS상에 1300원 얘기도 나오고 이랬던 그 환율이 지금 이렇게 된 건 그나마 안정적이고 그렇다면 이 환율 하락 원화 강세 그렇다면 이게 우리 코스피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코스피 꼭 환율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 실적이나 경기와 묶어서 한번 하반기 증시 전망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환율 하락은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 그만큼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예. 무역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약화되어버리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환율 하락 효과가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 기업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당분간 특히 3개월 내지는 6개월 구간에 대해서 뚜렷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쪽보다는 오히려 약한 그러니까 약보합 정도의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들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볼 수가 있다.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완전 타결 내지는 정말 극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가장 G20에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두 정상이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사진이라도 훈훈하게 찍고 7월 말에 가서 연준이 그래도 뭐 한 25bp가 일단 금리라도 내려주고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게 된다면 그러면 물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 상승 다소간의 주가 상승은 사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27월 가서 내려준다고 해서 더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금리 안 내리면 빠지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 시장은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 그런 와중에도 결국 그렇다면 뭐 혹시 우리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에서 막혔던 2250 뭐 추석 전에 볼 수 있을까요?
2250, 그러니까 기존의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극적인 무역 협상 타결이라고 볼 수가 시장 있습니다. 시장 기대 이상의 어떤 네, 무역 협상 타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제 조건이 만족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지금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계획까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면 약간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강한 상승 흐름으로 연결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런 대치 국면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네. 이 금리 인하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성훈 박사님하고 전반적인 국내외 핵심 이슈들을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내기가 쉽진 않다 하는 생각을 한번 박사님과 대담 중에 느끼게 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은 줄어들고 있고 경기는 지표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기저기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 또 오늘도 결론은 그렇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달력 한 장 넘어간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산을 갖다가 최대한 지키는 어떤 전략 그리고 마음가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